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플라스크 웹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그런 번역 API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영상에서 제가 소개했던 구글 트렌스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예제를 보고 오시면은 더욱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플라스크 서버로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플라스크 웹그 구조를 조금만 아시면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죠?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들이 외부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트랜스레이터라고 하는 요 URL로 요청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쪽으로 사용자들이 번역하고 싶은 것들을 데이터를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 정보들을 받아서 이쪽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JSON 파일 형식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 받았던 이 문자열들을 이제 우리가 트랜스레이터, 아니면 구글 트랜스레이터라고 하는 요 기능들을 이용해서 번역만 해주시면 되고, 그것을 리서트 값으로, 리턴으로 저희가 리서트 값으로 이제 반환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생각보다 쉽죠?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소스코드. 나머지는 이제 플라스크 웹서버 이제 구조의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이제 요청을 하냐. 바로 이제 URL에다가 여러분들이 보내고 싶은 것들을 쭉, 보내셔도 되고, 누군가가 이제 어떤 웹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이제 API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된다라고 보통 이제 가이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도 이제 하나 이제 구글 서버 API가 구축을 하고 사용자들한테 이제 오픈을 한 것이죠. 이런 예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그 API를 이용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번역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값으로 여기가 텍스트로 안녕하세요. 이제 파이썬 API 서버입니다라고 해서 한글로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JSON 파일 형태로 데이터들을 우리가 요청했던 이 서버 쪽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가 제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이 들어오든 뭘 들어오든 데스네이션 그 결과 값들은 잉글리시로 번역이 돼서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서버를 이제 바깥쪽에 다른 쪽에다가 이제 구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웹 서버가 구축되어 있는 요 리눅스 환경에다가 제가 이제 구축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파이썬 환경만 여러분들이 구축되어 있으면 됩니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는 칼리 리눅스 이런 것들이 그 칼리 리눅스에서는 파이썬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웹서버들이나 그런 것들을 쉽게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구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 코드에서 좀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어디 부분이냐면은 바로 이 아랫 부분들입니다. 아까 이제 소스 코드 앞에서 봤던 것은 run이라고 하는 요 함수만 그냥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것을 받지를 못합니다. 포트를 열람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접근을 해주게 하기 위해서는 HTTP를 모든 주소에서 접근을 해라. 그다음 포트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이제 5000 포트를 사용하지만은 또 이렇게 포트를 지정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플라스크 웹 서버를 이렇게 동작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이렇게 수정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동작을 시킬 건데, 혹시 구글 트렌스 쪽에서 주고받는데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파이썬 버전이나, 그 다음 그거 라이브러리하고 좀 맞지 않아서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인데, 이 칼리 리눅스 기준으로는 구글 트렌스 3.1.0a, 0, 요거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여기 파이썬이 몇 버전이 좀 설치가 되어 있냐면은, 요거는 다 틀리니까. 그래서, sudo python, 지금, 버전. 이렇게 확인해보시면 3.10 쪽에서 이 버전하고 좀 맞습니다. 다른 버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것을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서버를 이제 실행하는 거죠. 서버를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칼리 리눅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IP는 이제 서버를 요걸로 192.168.1.137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는 이제 대기 중이고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이나 개발자들이 이제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API 테스트,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요것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행을 한번 할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면은 서버 쪽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요 데이터가 이제 서버에
그 요청하고 그다음 응답들이 바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번역이 돼서 이렇게 응답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서버를 다 구축을 한 겁니다. 다른 것들 할까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노션 API를 활용하는 시간입니다. 번역이 굉장히 잘 됩니다. 여러분들 구글 트렌스요. 저는 요거 파이썬을 사용한다면은 요 라이브러리를 꼭 사용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러면은 예, Etime Notion API 잘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서버들을 내부에다가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구축을 해가지고 뭐 구축하셔도 되겠지만은 누군가하고 이제 같이 사용한다, 내부적으로 아니면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서버들을 좀 같이 사용하고 싶다, 번역하는 것을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축을 해 나가시면은 됩니다.